제주도가 전통적인 방어 산지라면 최근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다. 새벽 3시 출근을 서두르는 선원들. 뱃사람에게 새벽 조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정치망에 물 보러 가는 거예요. 물 보러 가요? 네, 우리가 편지 쓰는 게 그런 말로 써요. 젖은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하고 그물을 거두는 것을 어부들은 물 보러 간다고 한다. 고요한 새벽바다를 가르며 배는 부지런히 어장으로 향한다. 20여 분을 달려왔을까. 지륵같은 바다 위에서 불을 밝히는 선장.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 어장 부표. 선장님, 여기가 어장이에요? 예. 23톤의 대형 어선. 제주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배가 큰 이유는 잡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그물이에요? 정치망이라고요. 오징어, 방어, 여러 가지 잡수, 삼치, 고등어. 바다에 그물을 미리 설치해 놓고 방어떼가 들어오면 가둬놓는 정치망.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해서 허가받은 어선에 한해서 조업이 가능하다. 많이 잡힐 땐 어획량이 하루 1,000마리도 훌쩍 넘는다는데 어째 오늘은 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위험해요. 길이 100m, 무게 10톤에 달하는 거대 그물과의 사투가 시작됐다. 하면 안 돼. 어? 위험하다고. 저 올라가면 내 들어가면 놓고 니네 확 걸리면 어디로 100톤만 밀려가는데. 살 걸리면 위험하겠네. 예, 뭐 물에 딸려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지. 갈고리로 그물을 고정한 뒤 그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고기를 그물 끝으로 모으는 과정. 하지만 거친 물살에 작업은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오늘 무사히 방어를 잡을 수 있을까? 급기야. 이 꽈이다고. 예. 지금 또 꽈이잖아. 물살에 밀려 마구 엉킨 그물이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 여기 오라 얘라. 단단히 그물을 고정하려고 애써 보지만 계속 배 밑으로 밀려들어가는 그물. 줄 좀 놔줘. 배 안으로 들어가게 좀 놔줘. 억지로 올리다간 그물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 야, 목이 다 넘어가잖아. 이게 잡아야지. 이거 안 잡으면 어떡해. 그물이 배 밑으로 잠기며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빠져나온다.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며 몸값이 껑충 뛴 생물오징어. 다시 심기일전. 크레인을 동원해서 물고기의 길목을 막고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원들은 물속 깊이 잠겨있는 100m의 그물을 쉼없이 끌어올린다.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거대 그물. 놓친 오징어대로 힘이 빠진 선원들. 오늘따라 물에 젖은 그물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만 느껴져. 선원들은 첫 그물에서 방어를 만날 수 있을까? 저루가 심해갖고 오늘은 많이 안 잡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물을 올린 지 벌써 한 시간이. 드디어 그물 안에 수확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선원들의 공격에 물을 뿜으며 거세게 반항하는 우주. 근데 아무리 퍼내도 뜰채에 올라오는 것은 오징어뿐. 그래도 이만하면 허탕은 아니다. 그나마 몸값 높은 오징어가 선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조금요. 조금 많이 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물 안쪽에서 또 다른 손님을 발견했다. 은빛 몸통 자랑하는 이 녀석은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 하나인 삼치. 그물 안에는 다양한 생명이 펄떡인다. 동해에서는 귀하게 잡히는 가오리도 모습을 드러낸다. 성질 급한 삼치는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모두 죽었다. 퍼낸 물고기는 종류별로 박스에 담아 분류한다. 첫 번째 그물 수확은 은빛 생선 삼치와 어창을 가득 메운 오징어. 단어가 없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 되고 이러면 보편 일로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같이 물이 저렇게 흐르면은 고기가 안 잡혀. 이렇게 첫 번째 그물을 마무리한다.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이 안쪽으로 가.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물살이 약한 안쪽 어장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다. 물살이 잔잔한 어장, 작업은 일사천리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다. 이 과일 타고, 예, 지금 과일 사가지고. 아, 이걸 집어갖고 올려갖고 돌려야지. 동해바다의 거센 파도에 여러 개의 그물이 제멋대로 엉켰다. 이 물이 안 달려요. 어장으로 배보라고. 오늘 작업할 그물만 풀어내야 하는 상황. 됐어, 됐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얼른 내세요. 물 속에서 거대 그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안엔 좋은 소식이 들었을까. 선원들의 바람처럼 그물 안은 펄떡이는 물고기로 가득하다. 크기는 작지만 이 역시 방어. 이는 무게가 1kg 내외인 소방어다. 이야, 방어네, 방어! 오랜만에 흥이 나는 어부들. 그 맛과 명성이 대방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강원도에서 마름이라 불리우는 소방어는 동해바다 최고의 횟감이다. 방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동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보관 상태에 따라 맛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조로 운반하는 것이 관건. 대중에는 사람 몸통만한 대방어도 눈에 띈다.
여기 대방어가 있고 요 소방어 우리가 핵감으로 최고 좋아하는 요 동해안에서는 마름이라 그러는데 거기 많이 잡힙니다. 요건 소방어입니다. 소방어 핵감용으로 최고 좋은 소방어입니다. 소방어 치어에서 6개월 되면 이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6개월 되면 또 대방어가 됩니다. 전갱이 멸치 등을 먹이로 삼아서 성장이 빠른 방어. 성어가 되면 최고 1m 안팎까지 자란다. 이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이게 한 8kg 나갑니다. 요 가을철에는요, 먹이를 많이 먹어갖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감용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요리 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원래 방어의 주요 서식지는 제주도지만 최근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강원도 어획량이 두 배로 뛰었다. 백전에 서서 중심을 잡고 수십 킬로의 방어를 퍼내는 일은 극심한 육체적 소모와 고강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 30분 넘게 계속된 뜰채질. 작업을 끝내자 신경 쓸 새도 없었던 온몸에 통증이 고개를 든다. 허리, 팔, 손목이. 목이 많아 아파. 어느새 수조는 늦가을 별미 활방으로 가득 찼다. 새벽부터 이어진 조업의 피로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다. 잠깐의 휴식.